자, 장쌤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2차 반씩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끝을 냈고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좀 문제 같은 거한두 문제 정도 풀어드리고, 이제 2차 함수, 네, 개념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53번이고요. 네, 한번 보세요. 자, 저번이랑 또 동일하게 풀 거예요. 자, 2차 반식 f 3-4x는 0의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 끊고요. 그때 예, 나와 있는 대로 f의 2x는 0의 두 근의 곱과 하래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색깔별로 가볼게. 자, 그러면은 f 3-4x는 0에 두 근을 갖다 선생님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때 파란 색깔 f(2x)는 0에 두 근의 곱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우리는 일전에 요렇게 빨간 색깔로 바꿔놓고, 여기 x에다가 맨 내란 거라서, 그치, ex 넣으라는 거에서 대입을 해서 풀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왜냐? 이 빨간 색깔에 쓴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근이 요 f3-4x 거이기 때문이에요. 3-4x일 거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fx는 0, 검은 색깔로 fx는 0이라는 놈의 두 근을 구할 거예요. 그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두 근을 x나 알파, x는 베타란 걸얘 걸로 하면 돼. 예, fx는 0 이란 놈의 두 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라 라고 두고 진행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미안,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요 3-4x를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오지. 맞아? 근데 모양이 좀안 이쁘니까. 다시 꼭대기를 올려서 할게. 자, fx는 0에 두 근을 x나 fx에 베타라 했고, f3-4x는 0에 근을 구할 거고, 그래서 x에다가 3-4x를 대입을 해서, 우리 이거의 두 근을 구할 거야. 두 근은, 자, 조금 암산하면은, 4분의 3-알파, 4분의 3-베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오케이? 자, 그때 문제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러면, 두 근의 합과 얘가 이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f(2x)는 0에 두 근의 곱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거부터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위에 거는 보기 안 좋으니까 4를 다 곱할게. 그러면 3-알파, 3-베타 더한 게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 아이고, 7이라는 게 나오네. 여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알파 곱하기 3-베타 16분의 이렇게 그지? 그러면 3-알파 3-베타를 한 개, 마이너스 32가 나오게 되겠고, 자, 분배를 다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놨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빼기 3배 하니까 21, 그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몇이냐? 18이지? 12이구나. 미안. 그래서 우리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0이다가 나오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자, 두 개의 관계식을 얻어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진행해. 그럼 문제에서 f(2x) 파란색으로 했지? 자, f(2x) 거는 0에 2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뽑아야 되겠네. 그지? x 대신에 2x를 대입을 하고 x 대신에 2x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때 이거 두개 뭐? 그치, 곱을 구하라니까 4분의 알파 베타고, 그치?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가 몇이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답이, 그치,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요? 조금 긴데, 결국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풀었으니까 한번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볼게. 16번 보면은, 자, 우리 또 새롭게 했던, 자, 맨 뒤에 16번이야. 2차식을 복수수범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스토리였어. 자, 우리 복수수범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뭐 써도 된다고? 그치. i 써도 된다고 했어. i. i를 써도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기했듯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뭘 구해서? 그치.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한다 했어. 자, 가볼게. 근의 공식 써야지.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분화 마이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되겠고, 정리하면 10분의 4 프라마이너 루트 16, 그지? 마이너스 80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정리 좀 하자. 그러면 10분의 4 프라마이너 루트 마이너스 64냐? 맞아요? 그러면 10분의 4 프라마이너 몇 아이? 그치, 8아이지? 자, 약분해야지. 얘기했죠, 선생님이? 다 돼야지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2 플러스 8아이랑 5분의, 아이고, 미안. 4아이지? 그 다음에 5분의 2 마이너스 4아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근두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x 마이너스 가로 7했죠? 분수니까 그냥 쓸게. 5분의 2 더하기 4i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4i로 인수분해 되겠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야. 우리 2차식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5지.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틀린 거야.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에 5를 꼭 써줘야 돼. 됐지?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왜? 이게 이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알겠어? 그래서 뭘 해줄 거냐면, 자, 초록색깔 잘 봐. 요 괄호에서
5분의 1을 앞으로 빼낼 거고, 요 괄호에서도 5분의 1을 빼낼 거야. 즉, 색깔 잘 봐. 5 곱하기 5분의 1에 여기가 5x 마이너스, 이거 분배돼야 돼.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5분의 1을 빼내면 5x 마이너스, 이것도 분배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됐어? 그래서 없어지니까 5분의 1에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 OX 마이너스 2 플러스 4i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옛날 할아버지 문제 때 성동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애들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틀린 부분이었어. 그래서 요런 정리하는 부분, 요 초록 색깔 그리고 요 빨간 색깔, 요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A랑 B가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차함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이차함수의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부분이라서, 아, 중학교 3학년 부분이라서 가져왔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개념 설명이 필요하니까, 네, 여기 아래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고, 필요한 거는 꼭 필기하세요. 자, 갈게요. 자,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총세 가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자, 하나는 y는 ax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y는 ax 제곱의 형태로서. 맞다, 이거. 이렇게. 자, 보면, 짠. 자, 우리의 y는 ax 제곱. 즉, x 제곱만 있어. x 제곱만 있는 이런 형태에서는 그래프의 형태가 자,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왜 이상하지? 다시.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치.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모양의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일 때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요?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세 글자가 있죠? 그쵸, 꼭지점 있죠? 그 꼭지점은 네, 이럴 때 0,0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부분이 첫 번째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또 특별한 용어가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어떤 용어나, 어떤 용어냐 하면, 자, 대칭축이라는 용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초록 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이 접혀요. 어디서 접히냐면, 요, 그쵸. Y축에 대해서 접히죠. 그래서요, 그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X는 0이 되겠습니다. X는 0.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요 파란 색깔, 이따가 잘 보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연결 지어서 진행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할 거냐면, 자, y는 ax 제곱, y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 다른 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할 거야, 선생님이. 자,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뭐 만들어야 돼? 꼭지점 알아야지. 그래서 그치, 표준형 만들어야 돼라고 이런 말 많이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역시나 그래프를 보면은 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준형이 꼭지점을 갖다가 역시나 중요한 게 꼭지점. 꼭지점이 이제 P, Q라고 해서 배웠어. 얘0 되는 값, 콤마 이거를 읽었지. 오케이. 그래서 P, Q를 간단하게 찍어보고 됐어. 자, 그랬을 때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A 최고차량 계수가 양수면은 그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어요? 그치. 그래서 특이하게 보시면 또 뭐가 생기냐면 요런 y 절편이란 것도 생기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설명했듯이 모의 방정식, 그치? 대칭 축의 방정식도 있어. 그 간단하게 축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축의 방정식은 x는 그치? P라고 읽어. 그럼 여기 포인트 있지?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이 써주면 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요 Y좌표 기억나니 너네? Y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구했어? 그치. X에다 0을 대입했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많이 했던 거야. 근데 한번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한번 해볼게. 요런 거.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면 여기 위에는 이 참수 다 한다고 보면 돼. 진짜로 다 한다고 보면 돼. 자, 가볼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 찾아야 되고, 꼭지점 찾으려면 아까 설명했던 요런 표준형이란 걸로 만들어줘야 돼. 저 완전적 없이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또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최고차의 계수를 1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묶어줘야 돼. 그때 묶어주는데, 자, 묶어주는데, 여기까지만 묶어줘야 돼. 알겠어? 다 묶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괄호 안에를 완전제곱씩 만들어야 돼. 그래서 뒤에 플러스를 있었어야 되고, 없던 놈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를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만큼 앞에 세 개가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x-1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이 앞에 거랑 곱해서 와야지, 그지? 거기서 이게 플러스 6에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몇? 18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표준형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줬고, 기억 안 났던 사람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꼭지점은 몇 콤마? 그치, 1콤마 18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겨 먹었어. 됐어요? 그럼 그려볼게. 짠. 자, 그러면 꼭지점이 8이니까 2점 찍을게. 됐어?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니까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요렇게 생겼을 거야. 됐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구할 거좀 구해 볼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Y절편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무슨 절편? 그치, 얘네들을 모아서 X절편이라고 얘기하지. 우리 X절편이란 거는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그러면 말했듯이 요거, 이 파란 색깔선이 축의 방정식. 그래서 뭐라고 쓴다? X는, 그치, 아까 포인트 잡아줬지? 그치, 1이라고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을 구해볼 거고. 자, Y절편은 어디다가 역넣어? 그치, X다 역넣어. 그때 시선이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돼. 왜? 여기다 놓는 게 되게 편하지 않아? 0, 0. 안 그래? 그치.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 얘가 6이었구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가 0 넣을까요? 그치. Y에다 0 대입했지. 맞아? Y에다 0 대입했지? 그럼 역시나 시선을 여기로 가는 것보단 여기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 되고, 마이너스로 다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어머나 인수분해가 되네. 맞아?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아, 너가 3이고, 아이고 미안해,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3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됐니? 그때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많이 나오는데 또 많이 애들 모르는 거. 여길이랑 여길이랑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이유가 딱 여기 길이 같아서야. 이것도 많이 이용이 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이차함수 기본적인 거는 할수 있어. 기본적인 건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할수 있으면 돼. 왜? 그래프 그리는 거에 꼭지점을 구하는 게 나오고, 꼭지점을 구하는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각각의 그 그래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부분만 연습이 되면 돼. 지속적으로 선생님께서 언급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위로 가서 꼼꼼하게 볼게요. 자, 유형 1번.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거라서 방금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 읽어요. 자, 이차함수.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맞는데, 그때 ab 구하래.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한번 해석해서 풀어볼게. 그러면 여기를 잘 봐줘.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가 중요해. 다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다시 내려볼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무슨 절편? 그치, X절편. 괜찮아? 그럼 X절편은 우리 어떻게 구했지? 그치, Y에다 0 넣어서 구했지? 그럼 Y에다 0 넣어서 몇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치,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요게 X절편이네, 그치? 즉, 2차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 그치? 근이 바로 X절편이야. 그러면 다시,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 근이 마이너스 3이랑 무드로 간 거야. 1이란 거야. 오, 자, 그러면 어때? 우리의 2차 방정식은 요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야. 이해하니?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0이라고 해서 풀었겠지. 맞아? 왜? 무슨 절편? x절편 구하려고. 그럼 x절편 어디다 엮는다고? y에다 엮는다고. 아, 그러니까 네가 y였구나라는 거야. 오, 그러니까 얘가 내 이참수였네라는 거지.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최고차항이 계수야. 만약에 여기가 2면은 2로 맞춰줘야 되고 3이면 3으로 맞춰줘야 돼. 오케이? 그럼 끝났어. 그럼 따라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거 미안해.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이다. 아 0이 아니지. 이렇게.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해석 그대로야. 해석 그대로 할 거야. 자, 이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키의 최소값. 뭐지? 뭐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 뭐지? 그러면 이렇게 안 만난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지? 아, 요렇게 그려지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성의 없었지? 짠. 우리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 x축과 안 만나는 거야. 이해하니?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은 두 가지야. 하나, 꼭지점에 y 좌표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도 돼. 오케이?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선생님 두 가지 다 보여줄 거야. 자, 두 번째 해석은, x축과 안 맞는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x절편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 거지. 우리 x절편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러면 근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치, 없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은 0이라고 두고, 이렇게 판별식이 알지? 비지고 마는 사이시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x절편이 없어? 근이 없어. 맞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x절편이 없어? 근이 없어. x절편이 없어? 그럼 y에다 0 넣어서 구하는 2차 방식의 근이 없어. 동의? 그래서 여기다 0 넣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자, 일단은 쉬운 2번부터 먼저 하자. 그럼 2번은 간단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1은 0이라 두고 이거의 판별식. 알지? 그래도 혹시나 해서 a, b, c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이렇게.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이제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4도 약분해 주고 정리하면 k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널러 가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자 마산은 마산으로 나누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k가 그치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고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k가 누구야? 1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2번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잘 봐. 2번 방법. 둘다 알아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x제곱의 계수 1로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 요 과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멈춰가지고 이제 다시 보고 해도 돼. 자, 그러면은 x제곱의 계수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만 묶어놨고 요 괄호 안에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 누구 있어야 될까? 그치,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해주고 됐어? 그러면은 요 앞에 게
x-k의 제곱. 그럼 이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k 제곱이 1이니까 그럼 뒤에랑 같이 해주고 그럼 널러 가네. 그러면 y는 x-k의 제곱 더하기 3k-1이 되고 우리의 꼭지점이 몇 콤마? k 콤마, 그치? 얘0 되는 거 콤마 뒤에 거라고 했지. 동의?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의 y 좌표, 그치? 꼭지점의 y 좌표가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위에 0보다 커야 돼. 꼭지점의 y 좌표 어딨어?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3k-3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3k가 1보다 크니까 k가 어때? 3분의 1보다 크다. 오. 똑같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선생님이 일전에 너네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던 함방보일체 기억하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다. 함수. 이차함수잖아. 근데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고, 당연히 함수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고, 부등식도 나오고. 괜찮니? 여러분은 요 단원을 잘해야 돼. 그러려고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수업 들으냐고 또 고생하셨고, 오늘 또 시험 보네요. 그죠?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